청취자 이정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예전에 일했던 사무실에 계장님은 차를 안 가지고 다니셨어요. 제가 중고차를 뽑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홍삼 음료수를 뽑아서 제자리로 슬그머니 다가오시더라고요. 아이고 정혜씨. 아이고 집이 어디랬지? 저요? 김포요. 왜 그러세요? 아, 나 진짜. 어, 이게 무슨 년이야. 나는 10월동인데 이런 게 운명이야 뭐 데스니 뭐 그런 거겠지. 네? 아, 데스니. 김포랑 신월동이 뭐 우연히 뭐 이렇게 질척거리세요. 아, 우리 정혜 씨 또 야박하게 또 그런다. 아이고 심심하게 혼자 가면 뭐해? 그냥 쭉쭉 정혜 씨 그 갈 길 가다가 나는 그냥 길바닥에다 아무데나 그냥 떨어뜨리고 가. 아, 뭘 떨어뜨려요? 떨어뜨리기는. 제 차는요 죄송하지만 조수석이 없어요. 조수석이 원래 그렇게 나온 거래요. 싫어요. 아 싫어? 아 그럼 어떻게 시집 가야지. 어! 어! 아 이거 먹혔다. 아 질색 진짜 질색할 색 진짜. 아 이거 먹혔다 이거. 어! 아이고 나는 그럼 또 오늘 또 그 버스 두 번 갈아 타고 가야겠다. 땀에 쬐러 가야지. 아 신월동 김포 거기가 거기. 이러면서 저랑 눈만 마주칠 때마다 신월동 김포 타령을 했고요. 지긋지긋해서 몇 번 태워드렸는데 가는 길에 아무데나 내려달라더니 우회전을 해라, 저리로 돌아라, 요리로 가라, 저리로 가라. 주문 끝에 결국 자기 집 바로 앞에 내리더라고요. 어... 도대체 신월동이랑 김포가 무슨 운명의 데스티니인가요? 신월동 서울 아니에요?